예, FMS 프레데터 시리즈 변속기의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가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 모터가 어떤 식으로 정지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프레데터 30A짜리 변속기랑 수신기랑 모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스로틀 스틱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배터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가 되고 나서 이제 스로틀을 올렸다가 내렸을 때 브레이크가 동작을 하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기본 상태에서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가 꺼져 있을 때 모터가 어떻게 정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로틀을 올렸다가 내리면 자,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던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다가 정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렸다가 내리면 네, 모터가 천천히 자기가 돌아가는 관성에 의해서 마저 돌아가다가 이렇게 정지를 합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일단 배터리를 빼시고요.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제일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처음에 이 소리는 그냥 건너뛰시고요. 이 소리가 나면 여기서부터 브레이크 세팅입니다. 이 소리가 날 때 스로틀을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모터가 정지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스로틀을 올렸다가 내리면 갑자기 딱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로틀을 내렸을 때 프로펠러가 갑자기 탁 잡아주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브레이크를 해제를 하려면 아까 했던 걸 똑같이 다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스로틀을 제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시고요. 이 소리는 그냥 건너뛰고 기다렸다가 이 소리가 나면 스로틀을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브레이크가 해제가 됐고요. 해제가 되면은 이렇게 관성으로 의해서 다시 마저 돌아갑니다.